일성으로 주로 읽는 fun이라는 글자는 그 뜻이 일부분, 목, 성분, 직책, 분수일 경우에는 사성으로 읽히는데요. 사실 사성으로 읽히는 단어들이 꽤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일성인 것 같아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평소에 읽을 때 자꾸 일성으로 읽게 되는데요. 오늘 사성으로 읽는 단어들 확실히 알아두시고 사성으로 정확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분, 정분, 충분하다, 충분, 지나치다, 过分, 처분, 처분을 내리다, 处分, 인연, 연분, 缘分, 분수에 만족하다, 安分, 양분, 영양분, 양分, 이럴 때는 모두 사성으로 읽힙니다. 변호사가 고객의 전화를 받는 중입니다. 你先听听我的第一证据，第二搜集证据，只有证据充分了，我们才能起诉对方。 우선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증거를 수집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증거다. 증거가 충분해야만 우리가 상대방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只有才 뭐뭐해야만 뭐뭐하다. 你先听听我的啊，第一证据，第二搜集证据，只有证据充分了，我们才能起诉对方。你先听听我的啊，第一证据，第二搜集证据，只有证据充分了，我们才能起诉对方。你先听听我的啊，第一证据，第二搜集证据，只有证据充分了，我们才能起诉对方。你先听听我的啊，第一证据。第二，搜集证据，只有证据充分了，我们才能起诉对方。你先听听我的啊，第一，证据；第二，搜集证据，只有证据充分了，我们才能起诉对方。你先听听我的啊，第一，证据；第二，搜集证据，只有证据充分了，我们才能起诉对方。미혼 부인 아기 아빠가 여자 쪽에 아이를 넘기는 계약서를 쓰는 장면입니다. 你有你的工作。你会有属于自己的家庭，我想夏天会充分了解，并且尊重这一点。당신은 당신의 직업이 있고, 앞으로 당신 자신에게 속할 가정이 생기겠지요. 샤티엔이 아기 이름입니다. 샤티엔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이 점을 존중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점이 이해하다와 존중하다 두 개의 동사에 같이 목적어로 걸립니다. 你有你的工作，你会有属于自己的家庭。我想夏天会充分了解并且尊重这一点。你有你的工作，你会有属于自己的家庭。我想夏天会充分了解并且尊重这一点。你有你的工作，你会有属于自己的家庭。我想夏天会充分了解并且尊重这一点。你有你的工作，你会有属于自己的家庭。我想夏天会充分了解并且尊重这一点。你有你的工作，你会有属于自己的家庭。我想夏天会充分了解并且尊重这一点。你有你的工作，你会有属于自己的家庭。我想夏天会充分了解并且尊重这一点。엄마 장례식 날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明成, 你今天这么做有点过分。 明成아, 네가 오늘 이렇게 한 거는 좀 지나쳤다. 我过分. 他把妈的骨灰盒都摔了. 내가 지나쳤다고? 걔가 엄마의 유골함까지 떨어뜨렸잖아. 민철,你今天这么做有点过分。我过分。他把妈的骨灰盒都摔了。민철,你今天这么做有点过分。我过分。他把妈的骨灰盒都摔了。민철。 你今天这么做，有点过分。我过分。他把妈的骨灰盒都摔了。明成，你今天这么做，有点过分。我过分。他把妈的骨灰盒都摔了。明成，你今天这么做，有点过分。我过分。他把妈的骨灰盒都摔了。明成，你今天这么做，有点过分。我过分。他把妈的骨灰盒都摔了。날씨가 안 좋아서
비행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응급 환자 때문에 악천후를 뚫고 비행을 한 상태입니다. 우정 기장, 니 용현 시 워더 오상. 우정 기장님, 당신은 영원히 나의 우상입니다. 什么 오상 부 오상다. 무슨 우상이니 많이 하느냐. 明天 什么 处分 等着我 还不知道呢. 비행하지 말라는 걸 비행을 해서 내일 무슨 처분이 날 기다리고 있을지조차도 모르는데. 우정 기장, 你永远是我的偶像. 什么偶像不偶像，明天什么处分等着我还不知道。吴正机长，你永远是我的偶像。什么偶像不偶像，明天什么处分等着我还不知道。吴正机长，你永远是我的偶像。什么偶像不偶像，明天什么处分等着我还不知道。吴正机长，你永远是我的偶像。 什么偶像不偶像，明天什么处分等着我还不知道。怎么那么巧啊？昨天碰到你，今天又碰到你。 어쩜 이렇게 공교롭지요? 어제도 당신을 우연히 만나고 오늘 또 이렇게 우연히 만났네요. 可能是缘分吧。 아마 인연이겠지요. 还缘分呢，某一年시기나。怎么那么巧啊！昨天碰到你，今天又碰到你。可能是缘分吧。还缘分呢？怎么那么巧啊！昨天碰到你，今天又碰到你。可能是缘分吧。还缘分呢？怎么那么巧啊！昨天碰到你，今天又碰到你。可能是缘分吧。 还缘分呢？怎么那么巧啊？昨天碰到你，今天又碰到你。可能是缘分吧。还缘分呢？怎么那么巧啊？昨天碰到你，今天又碰到你。可能是缘分吧。还缘分呢？ 엄마가 딸한테 어떤 친구하고 놀지 말라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这孩子打小就不安分，我告诉你呀，少跟他近乎。 打小 打는 총의 뜻으로 쓰입니다. 걔는 어려서부터 자기 분수에 만족을 못했어요. 내 말 잘 들어라. 샤오가 동사나 동사구 앞에 쓰이면 비애의 뜻으로 쓰입니다. 걔랑 가까이 지내지 마. 这孩子打小就不安分，我告诉你啊，少跟他近乎。这孩子打小就不安分，我告诉你啊，少跟他近乎。这孩子打小就不安分，我告诉你啊。 少跟他近乎。这孩子打小就不安分，我告诉你啊，少跟他近乎。这孩子打小就不安分，我告诉你啊，少跟他近乎。这孩子打小就不安分，我告诉你啊，少跟他近乎。 뉴스 예문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另外，市场上的无糖月饼并非不含糖。 所谓的无糖只是把馅儿中的蔗糖换成了木糖醇等其他成分。 시장에 나와 있는 무가당 월병이라는 것이 결코 당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소위 무가당이라는 것은 그저 그 소 속에 들어있는 사탕수수 성분의 자당을 자일리탈 등의 다른 성분으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另外，市场上的无糖月饼并非不含糖。所谓的无糖，只是把馅儿中的蔗糖换成了木糖醇等其他成分。 另外，市场上的无糖月饼并非不含糖。所谓的无糖，只是把馅儿中的蔗糖换成了木糖醇等其他成分。这女孩都追求安稳。
暂时又不能太安稳，这安稳里带一点不安分，但这点不安分又不能破坏安稳。여자들은다안정됨을추구한다그런데또너무안정되기만해서는안된다그안정됨속에약간의분수에만족하지않는그래서좀더나아지고자하는그런노력이포함이되어야되는데그렇지만그런분수에만족하지못하는성분이생활의안정을또깰정도여서는안된다女孩都追求安稳但是又不能太安稳这安稳里带一点不安分但这点不安分又不能破坏安稳这女孩都追求安稳但是又不能太安稳这安稳里带一点不安分但这点不安分又不能破坏安稳这女孩都追求安稳但是又不能太安稳这安稳里带一点不安分但这点不安分又不能破坏安稳这女孩都追求安稳但是又不能太安稳这安稳里带一点不安分但这点不安分又不能破坏安稳这女孩都追求安稳但是又不能太安稳这安稳里带一点不安分但这点不安分又不能破坏安稳这女孩都追求安稳但是又不能太安稳这安稳里带一点不安分但这点不安分又不能破坏安稳